사모라, 사모리. 근데 여기를 이렇게 딱 해야지 물기가 젖어서 야, 야, 야 이거 먹으면 배아야 해, 오복이 커피를 먹고 깨야 되겠어요. 이거 잘 안 돼. 빨리 오늘은 이렇게 일단은 시험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시험 공부를 할 거예요. 졸업장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여러 번 치면서 이걸 여러 번 타이핑하면서 외울 거예요. 이렇게 분야는 마케팅이랑
기본 원리? 골프 역학 그리고 골프 룰인데 그건 따로 쉬우니까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 그래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 잠깐 그 전에 음악을 틀고 하려고요. 나가고 싶대. 밥은 먹어야 될 거야. 밥은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아까 먹던 김밥 싸 먹으려고 다시 왔습니다. 참기름 조금, 소금 조금, 비벼놔. 분명히 카메라가 있었거든. 근데 아까 전에 그 휴대폰 이거 하려고 하니까 그건 먹통이 되고 분명히 예전에 카메라가 있었는데 카메라가 안 보여가지고 일단 휴대폰으로 찍고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볼 넷플릭스를 보면서 먹으려고요. 그리고 14%밖에 안 나왔대. 잠깐만. 선을 가지고 왔대. 선이 빠져 있었네. 그게 충전이 안 됐나 봐요. 넷플릭스를 보기 전에 그거를 먼저 봐야 돼. 아까 화장실 갔을 때 보니까 그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원피스를 엄청 좋아하는데 이게 리뷰 글이 올라올 때마다 항상 리뷰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항상 확인을 하거든요. 그거를 그걸 보면서 먹으려고요.
일단 카메라 위치를 다시 세팅을 했어. 이상해서 좀 각도가 좀 안 나와서 다시 카메라 위치를 세팅했습니다. 조야 TV가 분석이 짱이거든. 얘가 항상 보면서 이거 되게 보는 거 좋아하는데 이거 보면서 먹으려고요. 이번 시리즈가 그냥 대박인 것 같아요. 너무 원래 눈물이 잘 없는 편이긴 한데 쿠마 진입편을 보면서 약간 눈물이 살짝 맺히는 편. 진짜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넷플릭스 말고 유튜브 보면서 밥 먹고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이면 프로틴인데 여기에 탄수 한 번 1회 섭취량이 탄수화물 12g, 탄수화물 20g, 지방 3g. 네, 3스푼에 그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밥 먹을 때 좀 들어가 있던 거랑 좀 포함해서 한 40g 정도로 맞추려고 하는 편인데 얘를 다 포함하면은 요거 한 4스푼이면 될 것 같아서 방금 4스푼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스푼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젓는 게 쉐이커에다 해먹는 것보다 쉐이커에 해먹으면은 제가 들고 있는 쉐이커는 이게 양이 작아서 한 6번? 5번 하면 너무 꽉 차더라고요. 이게 그 통이 이만한가? 해서 좀 그래서 이렇게 후루룩 집에서 먹을 때는 그냥 운동 가서 먹을 때는 그러는데 집에 가서 집에서 먹을 때는
그냥 이렇게 저어서 먹는 게 좀 더 잘 섞이기도 하고 그냥 더 편한 것 같아요. 유산균 입에다가 탈탈탈 털어 넣어줍니다. 이걸 보여드리자면 먼지 때문에 요즘 이게 뿌얘졌는데 어렵구나. 진짜 죽어줘. 많이 더럽게 하는데 여기 캐틀벨로 저희 집 오복이가 이거 자꾸 열어가지고 열고 여기 안에 들어가서 똥이랑 오줌을 싸놔서 이렇게 막아놨어요. 보면 제가 울산에서 집에서 연습하는 연습방입니다. 이게 제 백이고요. 여기 보시면 뭐 있지? 5850 54 아이언 드라이버 유틸리티, 우드, 유틸리티, 퍼터. 얘도 말이 많아. 얘를 퍼터를 진짜 종류별로 다 많이 거의 써봤는데 아마 넥별로 다 써봤을 거예요. 얘는 센터. 그리고 얘는 PL. 얘는 PLD 포크 타임포. 그리고 얘는 카바를 어디다가 아버지가 쓰시고 놔뒀는지 모르겠는데 악기는 핑볼트. 핑퍼터를 좋아해요. 타감이나 그런 걸 다 좋아해서 이렇게 있고 요 친구가 윌슨 스테프 8802 모델인데요. 퍼터를 다 써봤거든요. 근데 얘가 셋업도 제일 편하게 나오기도 하고 이게 퍼터가 이렇게 이렇게 회전에 의해서 아크가 그려져야 되거든요. 저는 약간 습관적으로 이상하게 헤드 큰 포크 타입이나 그런 애들 보면 헤드를 이렇게 이렇게 밀어버리는 습관이 있어서 좀 토우의 무게점을 좀 더 느껴보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얘를 썼는데 구해서 쓰고 썼는데 당근으로 10만 원에 주고 샀는 사서 쓰고 있는데
되게 이제 저한테 너무 잘 맞는 퍼터 같고, 얘를 처음 34로 사서 33으로 잘랐다가 33도 좀 그래서 얘가 좀서 있는 느낌이라서 넥 자체가 이렇게 손목이 많이 세워진 느낌을 조금 더 잘라서 32.8 정도로 맞춰서 하니까 무게 밸런스가 다 망가져서 여기다 납을 몇 장을 붙인지 모르겠어. 그렇게 해서 무게 밸런스 맞춰서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 버터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 노래방도 되고, 이거 제가 연습하다 마셨던 커피, 그걸 조기다가 맨날 타먹거든요. 프로틴을 좀 양이 작아서 그냥 요즘 거기다가 해서 먹고 있어요. 보시면 부모님 채랑 제가 옛날에 쓰던 퍼터들, 이런 타입 헤드를 쓰면은 좀 스트로크가 너무 습관적으로 반듯하게 빼려고 해서 저런 애들 안 쓰고 바꾼 게 얘예요. 그리고 뭐 여기 옛날에 왼손으로 칠때 쓰던 퍼터 있고, 훈련 도구들도 있고, 여기 카메라 삼각대, 저걸로 브이로그 찍을 때도 쓰기도 하려고요. 여기 어디에 카메라가 있을 것 같은데 카메라가 안 보이네요. 이거 옛날에 20살 때 장익은 선수님한테 사인 받았던 거, 신한동에 보러 가서 받았어요. 이거는 옛날에 고등학교 때 훈련 광고에서 찰리 위 선수 만나서 모자에 사인 받았던 거. 위에도 보면 클럽이랑 뭐가 엄청 많은데, 저기는 지금 창고처럼 쓰고 있어서 좀 많이 지저분해요. 이만 공부를 하러 가볼까요? 저는 이만 이제 커피 마시고 다시 공부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